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지원 기준과 또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와는 다른 지원책을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국민이 낸 세금,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동반돼야 할 텐데요. 오늘 관련 얘기 세 분의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경기도에서 이번 추석 경기를 좀 살려보고자 지역 화폐를 발행하겠다라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했는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 지역 화폐 발행이 뭐 다양한 손실 또 비용 발생할 수 있다면서 효용성이 높지 않다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뭐 이재명 지사는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세 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역 화폐 발행할수록 손해다라는 식의 조세연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네, 덕분에 이 논란 덕분에 그분이 발표한 논문을 이제 꼼꼼히 이제 읽어보고 봤거든요. 예. 그 아까 지역 화폐가 발행할수록 손해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누구의 관점이냐.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있는 경기도의 소상공인의 관점에서 보면 확실히 플러스 맞아요.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받는 입장이네요. 네. 소상공인들은. 그렇죠. 받는 입장에서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죠? 그 돈이 결국은 세금에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경기도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플러스인 것이 맞으나 그 돈이 누구 호주머니에 나오냐를 계산을 해서 같이 보면 문제가 조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 화폐는 대형 마트나 뭐 월 연매출 10억 이상인 그런 제한된 네네. 것을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이렇게 드릴게요.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 상점에서 빼가지고 작은 아들한테 주면 이거 득이 되냐 손해가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누구의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답은 확실히 달라진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보면 작은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플러스나 가정 전체로 보면은 확실히 이게 새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요 아까 그 논문에 가장 특이한 그 점이 뭐냐 하면요 이게 지금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됐는데 경기도가 지역화폐를 만들면 네. 그 인근의 지방자치단체도 지역화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만들면 충청도도 만든다는 것이죠. 그럼 경기도가 재미를 그 소상공인의 재미를 본다고 하니까 충청도가 만들어 버리면 충청도의 사람들이 또 그 충청도만 가서 쓰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분들이 경기도 와서 살 돈을 충청도에 쓰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저것을 다 합치면 그분 추산으로는 2,460억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보는데 그분의 논문의 핵심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점, 특히 소상공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득이 되는 수가 있다. 그러나 국가 전체로 보면은 상당히 누수가 많아서 국가 전체로 이것을 예. 지원할 정책은 못 된다. 이게 그 논문의 핵심이에요. 근데 논문에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뭐 발행할수록 손해인가에 대한 답변을 좀 주셨는데 그런 조세연이 지적을 했습니다. 경제 활성화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통계적인 데이터는 없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그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이제 고용 매출에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포인트를 그렇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내용은 이제 신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지역 화폐가 이제 그 역외 소비가 역내 소비보다 작아진다는 거죠. 지역 내에서만 주로 소비하고 기타 다른 지역에 소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적으로 후성 효과가 좀 낮아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한 거는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전통 마트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예, 때 예. 가격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성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대형 마트에서 하는 것보다 소비자 후생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적 후생 효과가 떨어지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경제적으로 고용이나 매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과연 진짜 그런 논문만 있는가 살펴봤는데 예. 그 지역 연구원에서 나온 논문들은 또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7년도에 제주연구원에 나온 논문에 보면 오히려 지역사랑 그 상품권 발행을 통해 가지고 제주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오히려 그 생산 유발 효과라든지 고용 창출 효과, 그다음에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다. 오히려 좀 반대되는 시각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또 2018년도에 경기연구원의 자료가 보면 이게 서울, 경기도 성남시를 대상으로 한 건데요. 예. 실제적으로 그 지역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은 그 전통 시장의 매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2019년도에 전북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그 지역 화폐를 발행했을 경우에 지역 소득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조세재정연구원에서의 논문 포커스하고 지방 그 연구원에서 나온 그런 논문들의 어떤 그 내용들이 좀 틀려요. 그 원인은 이제 뭐 분석하는 어떤 통계 어떤 변수들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시간의 기간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보는 포인트의 차이점도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바로 다양한 연구니까 한쪽 의견만 놓고 이제 맞다 틀리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거는 지역 화폐를 진짜 발행을 해도 좋은 것인지 아니면 발행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런 어떤 기준점을 갖고 빨리 추석 전에 결정을 해야지 뭐 지역 화폐를 쓸 수 있게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 말지를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 지역 화폐는 발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현재로서는 정말 논란의 문제죠. 뭐 제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보다는 일단 두 가지 관점을 함께 전해드리고 이것을 당국이 참조를 해서 최종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얘기한 두 가지 포커스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주 기본적으로 말하면 그럼 이제 9조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면 현재 10%의 인센티브를 주니까 9천억 정도가 일단은 손실이 나는 거고요. 비용이 예. 들어가는 거고 결과적으로 9조의 지역화폐가 9천억 이상의 경제, 소위 말하는 효과가 나오는 것이냐에 대한 이제 그렇게 압축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이 경제 승수와 고용에 대해서 이거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있어서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소상공인이 버텨낸다는 거에 대한 그거를 어떻게 이제 효과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걸 수치화할 수가 없는 대목이고 또 하나가 역내와 역외 경제효과 그리고 우리 신세동 교수님이 얘기했던 이제 큰아들과 작은아들. 네. 그러니까 다 소상공인만 쓰니까 그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라든가 못 쓰는 곳에는 역효과가 솟이 나는 부분인데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가정할 수가 있죠. 한 군데에서 역내에서 소비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쨌든 뭐 고용도 잘 돼서 경제적 여유가 생겼어요. 그분이 역외로 가서 소비를 한다는 이 가정은 이거 파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큰아들과 작은아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어쨌든 버텨냈어요. 그들이 좀 더 비싼 마트, 좀 더 비싼 백화점에 가서 소비하는 이 연관고리도 실은 조세현 연구에서는 이제 그건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굉장히 좀 가격한 말로 하면서 이 조세현을 비난한 부분은 예.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고용이라든가 경제 승수라든가 소위 말하는 꼭 역내에 한정되지 않고 역외로 퍼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그 점은 조세현은 간과했느냐 때문에 아마 포인트를 맞췄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통화를 누가 발행해요? 중앙은행이 하죠. 한국은행이 발행을 하죠. 한 100년 전에는 통화를 모든 시중은행들이 다 발행했었어요. 그건 우리나라도 그랬고 예. 뭐 미국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도 한참 지나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19세기에 모든 은행들이 다 화폐를 발행해 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네요. 경험이 있네요.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화폐 발행을 독점을 하게 했던 거예요. 지금 지역화폐는 일종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통화를 마음대로 내는 거죠. 예, 이거 네. 발행하는 거예요.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깡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 깡이 뭐냐면요. 이게 카드가 10만 원짜리예요. 예. 근데 이게 쓸 때가 쓸 군데가 제한이 되니까 그렇죠. 이 깡을 가지고 그것을 전문 수집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게 액면 20만 원짜리인데 나 불편하니 한 16만 원 내지 15만 원만 주시면 현금으로 제가 이걸 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깡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게 이제 강력하게 이제 법으로 저촉이 되니까 이분이 20만 원짜리를 가지고 물건을 하나 사요. 봉투도 안 뜯어요. 그 물건을 파는 거예요. 다시 싼 가게 중고거래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화폐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속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정리하면
분명히 그 지역단체의 소상공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매출 증대 효과 있고 고용 증대 효과 있다. 그러나 아까 큰아들의 관점에서 경기도를 전체로 놓고 보면 대형마트가 안 되고 대형 그 소매점이 안 되면서 상쇄되는 부분이 있겠죠. 네. 그리고 국가 전체로 보면 더더욱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은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밸런스로 봤을 때 로스가 많고 국가 전체로는 큰 도움이 안 된다. 그 결론인데 이걸 가지고 뭐 대단한 그 무슨 그 매국 행위를 한 것 같이 발끈하면서 엄중 문책해야 된다. 이것은 저는 상당히 그 문제가 있는 태도라고 보고요. 국가 전체로서 볼 것이나 아니면 소상공인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입장이 다르다. 그걸 제가 좀 강조하고 싶어요. 사실 뭐 지금 세 분 말씀만 들어봐도 굉장히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어떻게 해석을 할지 좀 보기 어려울 정도로 결단을 내리기에는 많은 근거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딪힐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에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활발하게 좀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기본주택, 기본소득에 이어서 최근에는 기본대출까지도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서민에게 뭐 낮은 금리, 저금리로 대출을 장기적으로 해준 다음에 혹시 뭐 미상환 이런 손실이 발생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정부가 부담을 하겠다라면서 나섰어요. 근데 이걸 두고도 역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이슈 메이커일 정도로 새로운 아이디어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예. 최근에는 이제 사실 그 최고금리 24%를 10%까지 좀 낮춰야 된다는 얘기도 하신 바 있습니다. 대출금리 말, 대출 이제 말씀하셨죠. 그 관련해서 이제 기본 대출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뭐 제가 볼 때 아이디어는 이렇게 뭐 나쁘진 않아요. 언뜻 보게 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한테 1,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 하나 만들어주고 대신 원래 금리는 높아야 되는데 1, 2% 정도 저금리로 이제 유지하자. 대신 그분이 갖고 있는 위험 프리미엄은 정부가 부담하자. 이 얘기거든요. 뭐 언뜻 보면 상당히 좋은데 약간 리스크는 뭐냐면은 저금리에 정부가 지급 보증까지 해주게 됐을 때 이제 약간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차주가 이 돈 어차피 정부가 지급 보증하고 하는 건데 내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좀 안 갚아도 되지 않냐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는 근데 뭐 웬만한 사람이 아니면 다 갚지 않겠냐라는 굉장히 낙관적인 시선을 보여주던데. 제가 그래서 사실 그거를 좀 잘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 그 우리 그 24% 대출 고금리 대출 하는 그런 그 금융권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 대부업체들이거든요. 그렇죠. 대부업체들 같은 경우 최고금리가 24%인 거죠. 20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연체율이 5에서 한 7% 정도 돼요. 대부업체 같은 경우. 그럼 사실 모라해제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또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976년에 우리 그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 사례를 보게 되면 진짜 못 사는 빈민층에다가 담보 없이 그냥 저금리로 대출해 줬는데 대출 상환율이 99%였거든요. 상환율이요? 예, 99%. 그러니까 그라민은행 케이스 보면서 아, 우리가 그 크레딧 있겠다. 그 이제 상당히 그 낮은 그 지역 주민한테 대출 가능하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그 후에 2011년도에 사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한 그런 그 상품들이 많이 나왔죠. 우리가 랜도 여러분들 P2P 대출 사례를 보게 되면요. 그 랜도 대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SNS에서 우리가 뭐 트위터라든가 이런 데서 랜도 점수, 신용 점수 높은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줘가지고 비즈니스 창출한 P2P 업체거든요, 랜도. 근데 이 업체가 사실은 흥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핀테크 업체인 랜도 사례를 보게 되면 아, 실제로 이제 공동체 보증, 그다음에 온라인상에서의 행동을 통한 그 사람의 신뢰지수 이런 거 갖고 대출을 해줘도 대출 부실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최근에 그 이런 그 과거의 그 랜도 사례라든가 그라민은행 상황을 보면 어쨌든 꼭 신용이 낮다고 해서 대출 상환을 안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아까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정책의 관점이 될 것 같고요. 아이디어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직면해 있는 아까 그런 도덕적 해이 문제 그게 좀 극복 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기본 대출 효용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전제할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우리의 신용등급 체제의 정교성부터 확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정교성이요? 얘기냐면 예, 현재 우리의 신용등급 자체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대변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겨우 나온 것이 인터넷 은행 나오고 핀테크라는 것들을 통해가지고 이제 그 4등급, 5등급 뭐 이런 등급들 있지 않습니까? 3등급 밑으로 떨어지는 그분들 중에서
실은 실질적으로 노력도 열심히 하고 빚도 잘 갚았던 분들에 한해서는 상대적으로 싼 금리를 내주는데 이제 그 중등급 정도를 첫 발을 내디뎠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그 우리가 은행 체제권의 4등급, 5등급, 6등급도 아니라 그 완전히 밑에 그 밑에 경우에 정부가 저신용자 중에서 초저신용자죠. 소위 말한 떼일 것을 보장하고 저리 대출을 한다라고 할 텐데 여기 부분에 있어서의 그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모랄 해저들을 뭐 어떻게 구분할 근거들이 적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분도 있어야 되고 만약에 하나 진짜 뭐 8등급, 9등급, 10등급한테 정부 보장으로 대출해 준다. 예.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을 또 어떻게 선별을 하죠? 그러니까 근거와 명분이 먼저 좀 쌓여놓고 실제적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막 진짜 이 은행 이자가 너무 높아가지고 일할수록 이자로 다 뺏긴다라는 것들을 예. 완벽하게 검증해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뭔가가 좀 있어야 그걸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 담보로 이때 돈을 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현재 우리 금융권, 금융체계에 갖춰져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4등급, 5등급, 6등급도 정말 억울한 분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한 선행 조건이 있어야 비로소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그냥 낮은 금리, 아까 방글라데시 그 사례 정말 뭐 책에도 많이 나오죠.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국민분들, 어쨌든 이게 세금으로 메워주게 될 텐데 거기에 그렇겠죠. 동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명분과 정교한 체제에 대한 구축, 선별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믿는 구석은 그거더라고요. 이자가 24%가 아니라 1%가 되면 연체도 거의 없을 거다. 이런 막연한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 그 아이디어를 누가 주변에서 내셨는지 금융을 진짜 모르는 분 같아요. 모르는 분인 게 내가 설사 예를 들어서 재정 상황도 튼튼하고 예. 그야말로 뭐 교회도 다니고 뭐 절에도 다니고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한 분이라 하더라도 예. 일단 저금리에 내가 돈을 못 갚으면 정부가 그러면 선의에 말하자면은 범법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갚아야 된다는 의무감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알고 의도적으로 돈을 그렇게 빌려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뭐 신용 등급이 3, 4면 또 뭐 그 이상의 좋은 분이면 법을 안 어길 것 같죠. 아니 저 사람도 쉽게 빌려서 안 내고 떼먹는데 나라도 왜 못 떼어먹어? 일종의 기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나오면요, 저는 거의 다 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저는 모럴 해저드가 생길 거. 지난번에 1차 재난지원금을 그랬잖아요. 주면 뭐 많은 분이 기부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아니잖아요. 많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 뭐 그게 천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천만 원이라고 해도 곱하기 5천만 하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한 돈 안 그렇죠. 됩니까? 결국은 그 다 못 준단 말이에요. 그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엄격하게 심사해야 되는데 심사를 한다고 하면 누구한테 돈이 지급이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신용도가 높은 사람한테 갈 가능성이 훨씬 크죠. 저는 100% 실패하는 것이고요. 금융의 기본 원리를 뒤집는 공산주의적인 저는 발상이라고 봐서 매우 위험하다. 이런 그 분위기가 지금 금융가에서는 정말 그 쇠망치로 머리를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 저런 분이 국가 지도자로서 지금 랭킹 1위에 와 있다. 대선 주자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1위죠,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진짜 한국에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분을 제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사실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아이디어만 내놓은 게 아니라 요즘에 아이디어를 정말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뭐 현실화 될지 말지를 두고 지금 많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정부가 사실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을 일단은 선별적으로 좀 지원을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민에게는 2차 재난지원금 주겠다면서 또 지급을 도 안에서 도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글쎄요.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마련할까 봤더니 지방채 발행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방채. 예, 뭐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제 불가피한 방법이라 생각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이제 지방채가 이제 올해 이제 그 전체 발행 그 규모만 보더라도 한 6조 정도 되고 6조요? 서울시만 보더라도 6,100억 정도가 이제 만기 도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원 발행하는 걸 계산하는 거죠. 차원 발행하는데 실제로 차원 발행했을 경우에는 이제 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억을 이제 지금 만기 도래하는 거를 다시 또 그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그걸 이제 막고 네. 이제 그걸 또 이제 소위 말해서 추가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방채를 만기 도래하는 걸 상환하는 방법이죠. 차원 발행하는 게. 근데 그게 한도가 기존에는 25% 정도 됐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정부가 이번에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승인권을 갖고 있는데 네 배 이제 올려줘가지고 이제 100%까지 이제 발행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실 원래 지방채라는 거는 투자 목적으로 이제 발행하는 거는 허용이 되는데 어떤 그 경상비 지출, 일회성으로 지출하는 거는 예. 제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법을 바꾸려고 그러면 좀 번거롭다 보니까 아마 그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제 그 차원 발행 한도를 이제 4배까지 올려주면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재원 조달하는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어쨌든 방법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지방 그 정부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원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거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제 지방채 차원 발행을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그 어떤 정부의 그 지방 정부의 어떤 그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그 국민 지급에 대한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는 뭐 그나마 이제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평론가님 보시기에도 뭐 지방채 발행이 나름대로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수장이고요. 그렇죠. 경기도의 수장이 본인은 이번에 정부가 하는 맞춤형 지원에 일종의 이제 보편 지급을 경기도에선 하겠다라고 그렇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건 뭐 결정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방법에 과연 지방채 발행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건데 현행에서는 우리 교수님이 잘 설명했지만은 우리가 은행도 대환 대출이 있잖아요. 그렇죠. 갚아나가고 갚아나가는 것처럼 지방채도 대환 발행을 계속하면서 현재 행안부의 승인을 득할 경우에 최대 100%까지는 막아낼 수 있다니까. 이제 다만 이제 계속 그 지방 경기도 분들이 미래에 낼 걸 이제 땡겨 쓰게 그렇죠. 미래 세금 연금이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좀 리스크가 있지만 뭐 실질적으로 이것이 뭐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뭐 결정이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 내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게 될 가능성은 있지 않나요? 근데 그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지방채를 새로 발행을 해가지고 네. 뭐 2차가 됐든 3차 재난지원금을 발행을 하려고 하면 관련 그 지방재정법을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예. 지금 차환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차환은 금년에 만기가 돌아온 것을 갚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차환 발행한 돈으로 재난지원금을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만기가 돌아온 것을 갚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지금 100% 허용해줬다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네. 그거 갚고 나서 남는 돈이 없어요. 따라서 그렇죠. 이게 25%냐 100%냐 차환 그 발행 비율을 허용한 게 100%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예. 그거는 차환에 들어오는 돈을 100% 갚는 데 하는 데 쓰는 거지 새로이 재난지원금을 발행할 수 있는 돈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 재난지원금을 발행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려고 하면 지방재정법을 바꿔야 되는 게 오기 전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를 봤더니 21개 특별법에 해당되는 사업을 위해서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개정을 해서 하나 더 넣어야 돼요. 재난지원금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쪽으로 하지 않으면 22개를 늘리든지 네, 뭐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예. 현재로서는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차환 발행만 허용해가지고는 그걸 새로운 재원들을 쓸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차원이고 네네. 또 하나는 사실은 그 뭐 요즘 유행하는 게 뉴딜인데 1930년, 40년대 뉴딜이 미국에 시행이 되었을 때 그 네. 연방정부의 지원은 연방정부 반, 지방정부 반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어요. 이번에도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예.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방정부가 상당한 세원이 있어요.
소득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세원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방 정부는 연방 정부보다도 더 훨씬 더 이렇게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은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번에 지방채 이 발행을 위한 지방 재정법을 고친다고 하면 우리 세법을 바꿔가지고 지방 정부가 더 많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소득세라든지 네. 이런 거를 법을 바꿔줘서 지방재정을 세원을 튼튼하게 하는 것과 같이 가져야지 그거 없이 그냥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제한적일 거라고 보는 거죠. 사실 네. 그 말씀 잘 하셔가지고 제가 좀 약간 보충 설명하면 예. 그 이재명 지사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국채 같은 건 안 갚아도 되는데 지방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이제 연금을 했거든요. 아, 미래에 이제 세금을 당겨 그렇죠. 쓰는 셈이라 이제 상당히 이제 갚아야 되는 부담이다 얘기는 했는데 네. 사실 그게 조금 이제 잘못된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재정법 20조에 보게 되면은요. 예. 그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초과 한도를 했을 경우에 추가 발행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상환하고 차환 발행하고 추가적으로 지방채 더 국채를 더 발행했을 경우에 그거 보통 우리 순증이라고 하는데요. 예. 순증 효과가 생겼을 때는 보통 국회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승인 받을 것 같은데요. 그냥 네. 국가의 보고 국회 보고만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얘기를 얘기한 건데 지방채 같은 경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실제로 만약에 차환 발행해서 그 발행을 다 한 거를 이제 상환 하고 예. 근데 추가로 발행했을 경우에는 원래 1차적으로 이제 지방 그 행안부 장관 네. 승인을 받고요. 그다음에 지방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국채 발행 같은 경우 초과 발행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보고만 해도 되는데 예. 지방채 같은 경우 추가 발행했을 경우에는 이제 지방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아마 그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얘기는 이제 차환 발행을 통해서 원래 발행됐던 걸 그 상환하고 추가적으로 발행한 재원을 가지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화폐 발행한다든가 해서 이런 그 긴급재난금 효과로 쓰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교수님이 다 정확히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렇네요. 아마 제가 조심스럽게 이재명 교수 의도를 보면 딱 그런 얘기 같아요. 네. 일단은 발행해서 갚으면 원래 내야 될 뭐 이자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 좀 더 찍어내고 예. 노후에 승인을 득하게 되는 것과 합쳐서 아마 그것을 이제 전용해서 쓰겠다라는 것을 일단 일종의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이는 거네요. 예, 여기하지 않을까라는 걸 제 추측입니다만 아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봅니다. 사실 지금 뭐 경기도 내에서 지금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추진이 될지를 이재명 지사가 언급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 뭐 경기도에 내에서도 연천이나 아니면 뭐 전라북도 완주 이런 데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전 주민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 재난소득을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주기로 하고 지역별로는 이제 모두에게 주는 보편적으로 주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지역 간에 또 뭔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면 또 갈등으로 빚어지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충분히 생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연천군은 뭐 1인당 40만 원 주는데 네. 그 옆에 있는 뭐 포천군은 10만 원밖에 안 준다 그러면 첫째 그냥 당장 그죠? 입이 한 말 나오게 되는 그렇죠. 것이고 그다음 지자체 선거에서는 반드시 후보자들이 그 이상으로 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지자체 선거 한 몇 번만 해버리면 모든 지자체들이 그죠? 다 그냥 규모가 커지겠네요. 규모가 커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법을 들여다보니까 참 이게 발행 한도에 제한이 없어요. 아, 무제한이군요. 네. 그러니까 다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만 지방자치제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21군데를 정해놨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방택지개발용 뭐 등등인데 예. 한도가 없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법보안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기남목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지방의 특수한 어떤 그런 정책을 하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보다는 네. 이 지방 정부가 세원이 좀 있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과감하게 정부가 이 중앙에서 징수하는 세를 조금씩 지방으로 이양을 많이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선진국이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방자치가 좀 튼튼하려면 세원이 더 단단해야지. 지금 겨우 뭐 그래봐야 뭐 재산세 정도 하고 그다음에 뭐 담배 판매라든지 지금 지방세수가 굉장히 좀 그 열악하잖아요. 그래도 예.
경기도만 해도 그 아, 굉장히 대형 그 기업들이 그 위치하고 있어서 재정 상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재정 자립도가 100% 안 되거든요. 80-7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다른 지자체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열악하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게 열악한데도 그냥 지방채를 경쟁적으로 남발한다고 하면 지금 세대야 좋지. 지금 세대가 좋지만은 한 다음 세대쯤 되면 세금 부담 때문에 아무도 그 동네 안 살면서 전부 다 그 지방 세수가 제일 좋은 수원으로 몰리게 되겠죠. 사실 뭐 현재의 어려움이 너무 위험하고 지금 위기가 시급하다 보니까 이걸 좀 극복하고자 내놓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지역 간 갈등 사실 저희가 뭐 갈등 분열 이런 건 이제 좀 그만하자 그랬는데 또 갈등이 빚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구, 연천, 완주, 전북 완주 같은 경우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방정부에서 지급하기로 했고 지급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뭐 최근에 나오는 어떤 또 얘기가 뭐 여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는 재정 상황이 더 좋은데 왜 다른 지자체는 주는데 우리는 안 주냐 이렇게 볼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서울 그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못 받은 경우도 많고 1차에서도 그랬잖아요. 경기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사실 정부가 그 소상공인이라든가 어떤 맞춤형 그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7조 8천 정도를 7조 8천 정도를 이제 4차 추경을 설정해가지고 예. 지원하다 보니까 지방 정부에서는 사실 별도로 또 지원을 하는 그게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중앙 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주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제처로 돼 있지만 사실 국가 자체 정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주도해서 중앙정부에서 주고 그다음에 보완적으로 주는 지자체가 있고 안 주는 지자체가 있다 보면 차별적인 어떤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죠. 어딘 주고 예, 왜 우린 못 받고 적게 받고 이러면 중앙정부가 사실은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때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 가지고 좀 그 역차별 받는 그런 문제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너무 좀 국민들한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일회성 그 경상비 지출이라고 해서 좀 소모성 지출이라고 좀 이렇게 그 강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너무 좀 아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방정부에서 주는 그런 긴급재난지원금의 어떤 그 문제점 또는 그 차별받는다는 생각들 그런 걸 보완해서 1차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그런 상황을 좀 고려할 필요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평론가님께 좀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네. 최근에 추경, 4차 추경을 둘러싼 논란 중에 가장 큰 이슈가 통신비잖아요. 네. 통신비 2만 원 전 국민 만 13세 이상에게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여권 내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또 범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열린민주당에서도 이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야당은 일단 반대를 하고 네. 있는 상황에서 과연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4차 추경이 통과가 되려면 이 부분을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이게 여당 생각대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확실한 것은 22일에 여든 야든 통과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이제 22일은 그거는. 마지노선입니다. 근데 통과가 돼야 추석 전 지급도 이제 가능하게 그렇죠. 될 테니까요. 근데 그래서 과연 통신비 2만 원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나머지 네. 부분들은 7조 8천억에서는 어느 정도 뭐 맞다 있으니까요. 한 통계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이 국민 대상으로 여러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2만 원에 대한 지원을 보면 이제 잘했냐 잘못했냐가 있는데 잘못한 게 58%죠. 뭐 여러 군데에도 아마 대부분 저런 형태입니다. 근데 저게 좀 이례적인 것이 돈을 주겠다는데 잘못했다라고 응답을 그렇죠. 하는 거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 이거는 좀 잘못했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 그렇죠.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애당초 시작했던 이번 2차 맞춤형 지원 패키지의 취지가 선택과 집중이었었는데 왜 갑자기 이것도 물론 13세 이상이기 때문에 네. 완벽한 보편 지급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일종의 좀 섞은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미가 퇴색하는 것이고 정확히 통신비 2만 원의 성격을 좀 규정해달라라는 게 국민들의 뜻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일까지 여야가 과연 이 통신비 2만 원으로 갈지 2만 원을 지금 나오는 뭐 여러 개 뭐 독감 접종이라든가 아예 네. 모았다가 백신이 나올 네. 경우에 백신 해주는. 맞는 것을 좀 깎아준다라는 걸로 좀 뭐 비축해나라라든가 여러 가지가 아마 22일까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여당 쪽에서도 아마 저는 국민들의 의견은 굉장히 안고 아마 그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일단 뭐 이호승 경제수석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관심인데 현재 분위기는 여당에 굉장히 불리한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저는 전략적으로 네. 통신비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모든 다른 이슈가 다 그냥 묻어버렸다라는 차원에서는 청와대의 아주 대성공이다. 대성공이다. 저는 이번 4차 추경이 가장 문제가 뭐냐. 예. 전체는 7.8조인데 그렇죠. 7조 8천억인데 실제로 소상공인한테 들어가는 돈은 3조 8천억밖에 안 돼요. 그 3조 8천억의 85%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지급하는 거거든요. 100만 원이면요. 소상공인이 하루 매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물론 안 주는 것보다 낫지만은 그렇죠. 이 금액 가지고는 정말 그 소상공인에게 거의 뭐 있으나 마나한 작은 금액이다. 그래서 저는 야당도 이게 통신료를 따지지 말고 추경 규모가 왜 7조 8천억밖에 안 되냐. 소상공인한테 왜 3조 8천억이고 도대체 아이 돌봄하고 코로나가 뭔 상관이 있냐 해서 문제 핵심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아이 돌봄이라든지 또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 뭐 1조 한 그죠? 한 7천억 정도 이게 책정이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을 안 하고 통신비 그런 면에서는 통신비가 네. 뜨거워지면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케이 반대 너무 많이 하시고 여론조사도 그러니 통신비는 없는 걸 하겠습니다. 다만 그 원성은 다 야당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고 그냥 쓱 해서 9천억 빼고 6조 9천억으로 하면서 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은 4차 추경이 통과된 거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자영업자들한테는 이 4차 추경을 보완하는 5차 추경이 반드시 한 15조 정도 규모로 서둘러 저는 책정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5차 추경이 나올 것 같으면 사실 4차 추경을 좀 더 다시 설계를 해서 해야 될 텐데 그럴 근데 시간이 우리 봤잖아요. 1차 네. 추경했죠. 찔끔. 2차 추경 찔끔. 3차 추경 찔끔. 이 정부는 굉장히 찔끔 정부예요. 그러니까 통 크게 그 코로나가 터졌을 때 야, 이 문제가 심각하구나 생각을 하고 그 김종인 그 당시 선관위 위원장께서는 네. 뭐라고 했냐면 100조 정도를 100조 네. 정도를 이게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찔끔 해가지고 이 일을 이렇게 누더기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저는 그런 면에서 정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통 크지 못하다. 저는 그런 비판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4차 추경 그리고 뭐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이런 것들의 가장 큰 목적은 이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저소득층 지원하겠다라는 게 목적이어서 그래서 선별적으로 좀 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적어서 과연 이게 뭐 위기 극복에 쓸 수 있겠나 그냥 조금 숨만 연명해 주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뭐 비판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3차 추경에 비해서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일단 그 구성도 보더라도 당초에는 그 저소득층 긴급 생계 지원이 좀 비중이 클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4천억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중요하지만 긴급 돌봄 지원이라든지 네. 긴급 고용 안정 같은 경우는 다른 또 우리 그 추경 예산들이 있는데 네네네. 굳이 이번 그 이런 추경에서 그런 쪽에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 이제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좀 예,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네. 사실 포커스가 좀 안 맞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다 통신비 문제까지 논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5차 추경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도 너무 이렇게 추경이 이렇게 그 단기적으로 길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많아지게 되면 예. 사실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좀 크게 한번 지원을 해서 그 내수 진작하는 효과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긴급 재난 지원금이 소상공인들 최대 주는 게 200만 원이잖아요. 네네. 그럼 그분들한테 한 달 임대료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그분들이 기대하는 건 사실은 그 매출 진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를 통해서 매출 진작인데 그런 효과들이 안 나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오히려 기대했던 거는 뭐 전 국민이 아니고 뭐 선별 지급이라고 하더라도 그 국민들한테 지급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가 좀 더 나왔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지금 뭐 저희 업종별 구분해서 지금 지원 금액도 나와 있지만 소상공인 제 주변에 있는 또 자영업자분들한테 여쭤봐도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뭐 두 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동 돌봄 좋죠. 가정에 지금 뭐 긴급 보육하고 집에서 많이 보고 있으니까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타겟팅하고 선별적으로 했다면 차라리 그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올인하고 자영업 저소득층에 올인해서 색깔을 좀 더 분명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지적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네, 이미 뭐 이제 지나갔고 끝났기 때문에 마치 이제 뒷발 잡는 딴지 거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겠는데 아마 이것들을 중요한 하나의 뭐 교훈이라든가 향후 또 네, 뭐 이런 현금성 지원이 나올 수가 네. 있을 테니까요. 이번에 이제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은 최초의 보편이 아니라 선별을 할 때 핵심은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예. 가장 먼저 나왔던 것이 이번에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타격 많이 본 분에 한해서는 정말 비례해서 많이 주는 가령 뭐 1,000만 원 뭐 이거 뭐 공식 언급한 건 아니었지만은 더 많이 하고 덜 본 사람에게는 덜 지급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기치를 들었기 때문에 실은 이제 국민들도 그렇게 하면은 가자. 그래서 이제 보편에서 이 정도로 왔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좀 발생했던 것 같아요.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중에서도 이거를 더 큰 피해 본 사람 더 주겠다라고 하는 거를 두 발, 세 발 후퇴를 하면서 네. 소위 말한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이 나왔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줄 알았는데 고용 안정, 고용 취약, 네. 특고 또 한 축, 특수 형태 노용이 또 한 축이 갑자기 거기에 붙었고 그러다가 돌봄이 또 그렇죠. 나왔고요. 또 붙었고요. 또 이걸로 또 아쉬운 것 같으니까 긴급생계비 이게 좀 굉장히 사각지대로선 좀 전 규모가 작다고 보는데 긴급생계비까지 붙여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선택과 집중인가? 이었나? 예, 이었나? 들죠. 더 예. 힘든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굉장히 확산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통신비까지 나오니까 국민들에 대한 이거는 애당초의 모습이 아닌데라고 한 것이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게 5차 추경이 될지 또 다른 팬데믹에 이런 형태가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과연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을 내걸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정부도 혹은 뭐 이걸 확실히 좀 알고 가는 뭐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뭐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힘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힘들죠. 힘든 상황인데 이번에 선별 지급하면서 좀 집중을 해서 정말 힘든 분한테 좀 잘 지급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지금 한국은행 통계도 어제 나왔고 그 전에 이제 뭐 그 산업활동 동향도 나왔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지난 코로나 이후에 한 8개월을 보면 굉장히 그림이 선명해요. 뭐가 선명하냐?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은 업종이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와중에도 전혀 끄떡없이 장사가 잘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코로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일부 업종의 피해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운수업이거든요. 지금 뭐 고속버스며 택시며 지금 다 망가지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없죠. 잘 알고 있는 음식료라든지 호텔 지금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향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코로나 판국인데도 뭐 사상 유례 없는 호황을 구가하는 쪽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금융, 금융 그리고 뭐 그 공공 있어요 몇 개 업종은.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타격을 입은 업종에게 집중해서 이것을 몰아준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제가 생뚱맞은 게 돌봄이 왜 나오지? 돌봄하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만은 상당히 그 예를 들면은 화이트 칼라의 금융기관에 종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녀가 돌봄 혜택을 네. 많이 받을 거 아니냐고 엉뚱한 데 돈이 간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3차 추경에는 엉뚱하니 또 한국판 뉴딜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또 재정을 한 5조 1000억을 잡아먹었단 말이죠. 도대체 이게 추경을 4번이나 하고 5번째 들어갈 게 거의 확실한데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지 정말 정부가 갈팡질팡한다. 제가 다시 당부드리는데 네. 지금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은 업종이 운수, 도매소매, 그다음에 숙박, 그다음에 교육, 네. 그다음에 문화서비스 몇몇 개 한 6개 업종이 있거든요. 거기에 피해에 따라서 네. 과감하게 지원을 하고 한 달로 끝내면 안 된다. 최소한 석 달에서 길게는 IMF가 예를 들면 1단계로 뭐 줄어들 때까지 정부가 저는 그래서 최소한 저는 100조 정도의 재원을 생각을 해야만 이 문제를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찔끔찔끔 엉뚱한 데 쓰면서 지금 다 더해보니까 60조 이상 썼더라고요. 네네. 지금까지 4차 추경까지 해보면. 4차까지 좀 답답해요.
추경을 지금 이제 네 번째 추경까지 지금 국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재정 건전성이었고, 재정 건전성은 이제 뭐 일종의 국간직이라고 할 수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굉장히 수성 의지를 많이 드러냈었는데, 어제 있었던 그 이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최근에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 중에 뭐 하나로 근거를 드는 게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이죠. 외평채라고 불리는 이거를 최대어 금리로 발행을 했다. 그게 최저금리로 발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경제가 파탄났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는 절대 아니다.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예, 외평채 이제 그 해외에서 저리로 이제 발행을 한 건 잘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뭐 14, 5천만 불 이제 발행을 했는데 이제 10년물 이제 달러화로 이제 6억 불 정도 발행이 됐고 유로화 5년물 같은 경우는 이제 7억 유로 정도가 이제 발행이 됐고 특히 이제 유로화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상당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뭐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뉴스죠. 한국 경제에 대한 분명히 외국 투자자들한테 신뢰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게 항상 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는 앞으로 이제 그 재정 건전성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급하면 많이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항상 이제 줄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뭐 외평채 또 발행하면서 뭐 저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재정 건전성이 이렇게 양호한데 왜 추경을 이렇게 작게 설정을 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아끼냐 이런 건 사실 좀 안 맞는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얘기하는 스탠스가 국민들을 조금 혼란스럽게 하는 얘기인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저 같으면 오히려 외평채 발행해가지고 이렇게 자금 조달 잘하고 국가 재정 건전성이 좋으면 이번에 오히려 추경을 많이 늘려가지고 어려운 분들 좀 많이 도와드리고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텐데 부총리의 말씀이 조금 이제 그 상황별로 다른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 괜찮은데 왜 지출을 시원시원하게 안 하냐라는 지적을 해주신 거거든요. 네. 일단은 저 개념부터 시청자분들이 약간 어려워할 것 같아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저 외평채, 그러니까 외국환, 뭐 유럽은 유로화로 발행을 하겠죠. 그렇죠. 저때 최저금리로 발행했다라는 것이 재정 건전성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위험하다라고 하면은 이자를 더 받을 거 아니에요. 이자를 그러니까 더 높은 고율 그렇죠. 이자를 받게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채가 최저금리를 했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내가 저렇게 이자 안 주거나 심지어 마이너스를 줘도 저 국채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얘기한 거죠. 그만큼 아직은 재정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이 없다라는 대목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S&P가 아직까지는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 뭐 유지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채무가 많이 늘고 뭐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다가올 피해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환이 요동치는 거거든요. 즉 원화가 약세가 돼서 막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문제가 우리에게 단기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빈 문제를 오고요. 두 번째가 이런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다든가 아니면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꾸다든가 해요. 근데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아직까지 환율이 뭐 1170원대까지 갔으니까 뭐 빚 늘려서도 뭐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신용평가사 문제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안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소통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S&P라든가 무디스라든가 피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에서 이렇게 잘하다가도 어떤 시점부터 확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기획재정부나 계속 그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수시로 연락해가지고 그쪽 담당자한테 우리 빚이 이렇게 늘었지만은 봐라 우리가 이렇게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산도 타이트하게 하고 있고 이 빚들을 이렇게 해서 갚을 거다 큰 문제다 아니라는 것을 부디 계속 그 3대 신용평가사하고는 자료도 주면서 계속 얘기를 해야죠.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언제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아마 홍남기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서 교수님 얘기한 것은 뭐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국간직위로서의 역할도 있고 또 반면에 저런 거에서는 또 안정돼야 된다라고 또 말도 해야 되겠고 아마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하고는
전 매일 전화해야 할 정도로 우리가 네. 계속 건전하고 문제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빠른 시간에 네. 급속도로 는 건 맞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을 해줄 필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어떤 식의 정책이 흘러갈지 앞으로도 좀 지켜보면서 토론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세돈 명예교수, 서지용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